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믿음의 자랑이며 감사의 큰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오늘 예배하며 세상 속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을 기대하는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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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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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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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리라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회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 새로움과 또한 구원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셨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제목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고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 짐에 그 무거운 죄의 짐에 그 모든 무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의 아름다운 자랑이 우리 믿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소망이심을 이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하여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00장 부릅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많은 하늘의 별들 중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부족한 입술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벌써 2023년이 과거의 시간이 되었고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희망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번 한 해는 작년 해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이 앞서갑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그날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며 우리들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로 관리는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능력과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담 침입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역자 간의 영역도 존중하게 하시며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다른 개인의 인격도 존중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도 요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똑같은 대답을 못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요구에 확실하게 대답하며 답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른 길 중에서 항상 좁은 길을 택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소재신 목사님에게 엘사이다 이름으로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며 현대판 모세가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만민에게 드러내는 거룩한 선지자 하느님의 선지자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년 지계라는 속담에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종신 식구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머리뜰교회 식구로서 머리뜰교회에서 어떠한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회개만 하고 손님으로 남아있을 건지 진정으로 한 식구가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느님 상에게 동참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를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머리뜰 교회가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영광 존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지난 구역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벌써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나온 첫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다라고 나누었죠.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큰 바위나 터가 아니라 바요나 시몬,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어주신 아람어 이름, 게바의 뜻입니다. 게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위,
그리고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를 가르쳐 베드로라 부르지만은 사실 베드로는 이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게바라고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그 애칭, 그 별칭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이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그 단어를 보니까 바로 그게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지만은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 먼저였고 그리고 게바, 그 후에 베드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어에 보면은 월드플레이라 그러죠. 그 이름을 가지고 좀 유머스럽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위치나 역사나 전통이 아니라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깊고 그 모습이 웅장하다 해도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임라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종필 장로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라임라이트는 80년대, 90년대 유명했던 나이트클럽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아냐고 묻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하튼의 첼시 지역, 그러니까 20가와 그리고 6에비뉴 코너에 있던 그 디스코 클럽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뭐냐 하면은 1984년도에 찍은 그 클럽의 내부 모습입니다. 사람들 보면 좀 촌스럽죠. 30년도 넘었으니까. 촌스러운 사람들이 이 마루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앙에 보면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동그란 모습의 창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교회 건물이죠. 그런데 창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어요. 똑같은 창문입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 1884년에 세워진 성공의 교회였습니다. Holy Communion Episcopal Church라는 곳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이 줄어들고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처음에는 마약 재활원이 되었다가 근근히 운영되다 결국 창립 100년 만인 1983년도에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약 15년 동안 정말 유명한 나이트클럽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헬스클럽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쇼핑몰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구나, 아 정말 그런 일도 있구나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흔치 않은 게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 저희 장로 교단 내에도 소속된 교회가 9천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그러니까 4,500개 이상이 풀타임, 전임 사역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4천여 개 교회가 창립된 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렸지만은 세월의 흐름 가운데 지금은 채 50명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등록교인이 50명이니까 출석교인은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1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이에 비해서 개척되는 교회는 10개 미만입니다. 우리 교단에 110만 명의 교인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매년 성인 세례를 받는 숫자가 1,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한 명꼴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하는데 입교 인원도 1년에 1,000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8년에만 하도 교단 소속 교인의 숫자가 220만 명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라임라이트 같은 디스코 클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애쓰고 힘쓰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교회들도 부흥되어서 다시 9천 개에서 1만 개, 2만 개가 될 거야. 아니, 미국 교회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한인 교회가 잘 해서 미국 교회가 문 닫은 그 큰 건물을 사고 우리가 주류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미국 교회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한인 교회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교회가 부흥하고 늘어나고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쩌면은 비대해져서 둔해졌던 교회가 참된 교회다움을 되찾아서 마지막 때를 민첩하게 예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자들,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교회답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목적과 이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께서 수도 없이 들어서 식상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 필요하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이죠, 수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어느 마을에 낚시꾼들의 모임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지 매일 모여가지고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도대체 낚시가 뭐냐 정의도 내리고 낚시 가르치는 책을 사다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왜 낚시를 해야 되냐 배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강사를 초청해다가 그들이 잡은 고기에 대해서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회보도 만들었어요. 낚시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일같이 모인 그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정작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한 사람도 정작 낚시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바구니는 비어 있었고 특히 그들은 그 낚시의 손맛,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손맛을 알고 느껴본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하나씩 둘씩 죽어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그 손맛 아십니까? 그 기쁨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알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선 그 목자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8절과 20절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권세와 능력,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더 큰 교회 건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실 거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병 나을 거야. 재정이 넉넉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합해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도는 영혼 구원의 기도입니다. 즉 교회가 어떤 한 영혼이 천국에 갈지, 교회에 갈지에 대한 그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게 되고 여기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교회, 그 교인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첫 번 목적,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래야지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힘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 힘으로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왜 여기 모이느냐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 그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마음과 뜻을 합하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랑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사랑하면 위로받고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이 외로운 이민생활 가운데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목적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면은 교회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기는 다르구나라고 말이에요.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세상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판단과 다르고 세상의 모양과 모습과 다른 저 곳이 궁금해지도록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도록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사실 세상에서는 같은 배경과 환경과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다르지만 희한하게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하게 하고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도 무슨 일인지 바빴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데 국수를 말아주는 거예요. 남편은 내심 고기도 좀 올라오고 반찬이 화려하기를 기대했는데 그저 국수를 주니까 퉁명스럽게 핀잔했습니다. 겨우 국수냐고. 근데 하루 종일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던 아내가 뾰로통해서 뒤봤습니다.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에. 화가 난 것 같아요. 결국 둘은 국수냐 국시냐 가지고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결국 이장님께 가서 국시가 맞느냐 국수가 맞느냐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이장님이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수와 국시는 달라.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야. 그러시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뭐가 달라요?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져 있는 거야. 아니,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데 두 가지가 다르다 그러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봉투는 종이를 가위로 잘라 만드는 거고 봉다리는 가시개로 잘라 만드는 거야 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국수나 국시나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걸 가지고 다르다고 싸우게 되면은 거기에는 결국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수인지 국시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같이 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와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다르다 할지라도 판단도 다르죠. 생각도 다릅니다. 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서 사랑할 때 교회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차이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대단한 사역이죠. 그러나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러면은 아, 다 제껴놓고 선교지 나가야 되나? 내가 선교 헌금 많이 해야 되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롯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머릿돌 교회가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어떤 열매로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의 손을 펴서 봅니다. 빈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교회로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신 그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건대 그 어느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순간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신 일이 없음을 고백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금하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십일을 드리며 감사로 드렸고 또한 전도와 선교 또 나눔과 여러 제목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그 오병이어가 열두 광주리가 남고 5천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긴 손길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는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완전히 괜찮습니다. 오늘까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아니라 또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또 코비드와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럽니다. 오는 한 주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모이니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함께 모이니 우리 맡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주부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도 나누어 드렸는데 2024년 주간 성경 통독 문제지입니다. 이걸 어떡하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요. 1년 꼬박 하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많이 하시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떡하죠? 이 성경 통독 문제는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꼬박꼬박 쫓아오시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물론 꼼꼼하게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문제 풀면서 한번 훑는 것도 꼭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드리지는 않고요. 우리 안내석에 이제 비치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주에 하신 것은 안내석 함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새 것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채점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2024년 가정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기도가 필요하실 때마다 제목을 적으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안내석에 있습니다. 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2024년 요람을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요람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은 우선 잘못된 정보 수정하여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고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판이 나오고 내년이 되어서 2025년 요람이 나올 때는 모든 정보가 정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윤영호 집사님 그리고 강단장식은 윤연희 집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 앞에 빈손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